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1월 13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 왔습니다. 아, 오늘 금요 경마도 고생을 좀 했는데요. 야, 이거 메인 A급 A급 승부 이런 데서 좀 한 방씩 꽂아줘야 되는데, 한 방 때린 게, 완장으로 때린 게꼭 1-3착으로 삑사리가 났습니다. 세 번 승부해서 그러고 나니까 막 정신이 얼떨떨한데요. 나머지 경주 뭐 배당도 잡배당 같은 거 한 3개인가 4개 잡은 것 같은데, 아, 그런 건 뭐 자랑할 거리도 없고요. 승부처에서 한 방씩 꽂아드리면 돈이 되는데, 아, 오늘 승부처에서 1-3착으로 삑사리 난 게 좀 세계가 좀 아쉬웠습니다. 에, 뭐 죄송하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칼 갈고 한번 멋지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입니다. 자, 과천 경마 3-4-5 스트레이트입니다. 3-4-5 후반부에 8-10, 3-4-5 8-10. 자, 제주 경마는 1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4경주, 8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제주 경마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예,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2021년 11월 13일 토요 경마, 과천 3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암말 경주로 펼쳐지는 과천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이 경마가 잘 되는 날은 완장으로 잘 들어오고, 좀 경마가 좀 안 되는 날은 1-3착, 2-3착으로 삑사리가 나는데요. 아무튼 1-3착, 2-3착도 실력입니다. 한타 부족한 실력, 멍청한 실력이죠. 1, 2착으로 꽂아야지 2-3착, 1-3착 꽂으면 뭐합니까? 아까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1-3착 한 번을 또 복연으로 한방 때리셨다고 제가 그래서 다행이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건 뭐 복연 한방 때려봐야 배당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999 배당도 아니고. 자,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는 또 찍어 먹을 것도 많고, 오늘은 달러박스보다 찍어 먹기 승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가리만 삽질 안 하면 짭짤한 10배, 20배, 30배 요런 거 한 방씩 완장으로 하루에 한 두세 개만 걸리면 이기는 거죠. 자, 오늘 그런 찍어 먹기류의 승부처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육군 1200. 자, 8번마 금국화입니다. 8번마 금국화. 자, 여기 위에 금국화 놓고 한 10배짜리 한 방 찍어 먹자 그랬죠. 8번마 금국화는 빅투아르 기수도 탔고 박태종 기수도 탔고요. 끈끈하게 출입으로 올라오는 8번마 금국화, 뛸수록 걸음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게 포털 검빛 사이트에 배태곤 맞을 거죠. 검빛 마필입니다. 이게 8번마 금국화 직전 경기에 짭짤한 배당으로 날라 들어왔었는데요. 빅투아르에서 이제 장추열로 바꿨는데, 자, 5조 우창구 마방에서 8번마 금국화. 자, 요거 놓고 때리는 대가리고요. 최저 배당 가는 마필이 이 안쪽에 있는 2번마 럭키 크라운이라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 다 와서 아쉽게 따였죠. 한강 매직의 로드에이스. 뭐 상대 마필들이 셌습니다. 셌는데,
다시 한번 2번 게이트에 뭐 선행 트라이도 가능하고, 잘해서 2번 마 럭키 크라운이 최저배당 한 서너배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경주는 조철이 찍어먹기 한방 노리는 마필이 있다 그랬죠? 10배짜리. 예, 제가 볼때한 10배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요거 아나짜리 노릴 찍어먹기가 사실 요번 경주에는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마리. 그래서 2번 마 럭키 크라운 같은 거는 받치거나 빼거나 하고, 자, 그 아나짜리 두 놈을 노리는 경주인데요. 한 놈은 직전 경주에 외곽에서 진로가 막혀서 아쉬움을 남겼던 놈한놈 노리는 놈이고요. 자, 또한 놈은 기습 선행을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놈인데, 배당판에서 이놈은 거의 팔리질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기승기수도 덜덜하고, 조철이 노리는 두 놈이 등짝이 좀 시들시들해갖고 좀안 팔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출마표 찾아보시면 눈에 띄는 놈들 두 놈이 있을 겁니다. 자, 8번 마 금국화를 대가리로 놓고 첫 번째 승부. 이첫 번째 승부를 마치고 들어가야죠. 한 10배 남짓 나올 것 같습니다. 자, 8번 마 금국화. 아무튼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때려먹고 가겠습니다.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3, 4, 5가제가 연장이라 그랬죠. 자, 다음 과천 4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1300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이건 4경주는 배당이 좀 터졌습니다. 배당이 좀 터졌는데, 이 7번 마 데스크탑이라는 마필입니다. 7번 마 데스크탑. 나올 때마다 인기 마필로 팔리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제 이영호 기수가 계속 타다가 뭐 4착, 5착, 6착. 요번 경주에 좀힘 좋은 기수, 다비드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서 다비드가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예측권 20장입니다. 이거 상한가입니다. 자, 7번 마 데스크탑하고 묻어 들어와도 한구라 때리는 거고, 제가 볼때 데스크탑이 부러질 확률은 50% 이상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데스크탑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그 배당을 찾아먹는 게 바로 이 과천 4경주입니다. 이 4경주 게 어디 갔나? 잠깐만요. 5경주 게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과천 4경주입니다. 7번 마 데스크탑이라는 마필이 계속 착승권에 4착, 5착, 6착. 요거 8월 8일 날 조상범위가 입상을 한것 때문에 계속 인기 마필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실 요번 경주에 센 놈들이 없기 때문에 이 7번 마 데스크탑 뭐 대가리로 팔리고 대가리로 들어와도 이상할 거는 없지만, 자, 경주 거리 1300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7번 마 데스크탑의 기록을 보면 1200m를 15초 16초에 다 뛰었습니다. 1분 16초, 1분 16초, 1분 15초, 1분 15초. 이 정도 기록 없는 애들 여기 없죠. 이 정도 기록 없는 애들 없죠. 물론 경마가 기록 싸움은 아니지만은, 이런 애가 대가리 팔린다는 게 우리한테는 먹을 찬스다. 자, 그래서 자, 7번 마 데스크탑을 이기러 갈 놈들이 몇두가 보입니다. 1번 마 마이리더. 자, 1번 게이트 이점에 장치열이가 지지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추임력 좋은 2번 마 원더풀 파워 박병인이 때문에
안 팔릴 겁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빅투어를 같으면서 걸음걸이가 죽지 않았던 그런 마필이고, 요거 3번마 메인 오브 더 킹이라는 마필도 요 전전 경주까지는 계속 팔렸습니다. 인기 3위, 인기 2위. 그죠? 요거 우리가 10배짜리 한방 찍어 먹었죠. 6월 13일 날 8번, 3번, 38 광땡으로 스마트 대보에 한 10배짜리. 그 뒤로는 다 빠졌어요. 자, 그래서 김하연이 마이너스 47억 함량에 3번마 메인 오브 킹. 자, 요게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서 찬스가 생겼고, 자, 9번마 썬더 소니아. 9번마 썬더 소니아. 자, 박상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선입 전개로 잘 붙어오다가 갑자기 끝걸음이 죽었었는데요. 18주에서 다시 한번 칼 갈아놨고, 자, 11번마 바람과 함께도, 자, 직전 경주에 후미에서 광팔았던 놈이죠. 자, 문성혁이에서 이철경으로 바꾼 11번마 바람과 함께. 자, 그 다음에 12번마 리얼 콩코드. 예, 직전 경주 컨디션이 어떻게 됐는지 졸전을 펼쳤어요. 여기 8월 8일 날 경주에는 기가 막히게 날라왔었는데, 갑자기 직전 경주에는 바닥을 칩니다. 자, 그래서 12번마 리얼 콩코드까지 뭐한 대여섯 마리 제가 불러드렸는데, 자, 요 중에 우리가 달러 박스 대가리, 우리 메인 승부 대가리 놓고 들어갈 한 놈이 조철이 지금 언급해드린 고 마필들 중에 한 놈이 사박사박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놈을 놓고, 자,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 예측권 20장. 3경주 먹은 거 가지고 4경주에 메인 승부 한 방. 시원하게 갖다 지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다음. 3, 4, 5. 제가 연타 승부라 그랬죠. 3, 4, 5. 자, 이번 경주는 5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5경주도 찍어먹기 승부 들어가는데요. 5경주. 김정준 기수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외곽에 10번마 슈퍼버드. 뭐 정준이 자가용이죠. 김정준이한테 입상을 선물해주는 배고픈 32조 김윤선 마방의 10번마 슈퍼버드. 뭐 상대 마필들이 좀 덜덜하기 때문에, 자, 이제 5군으로 올라갈 때 됐다. 10번마 슈퍼버드. 자,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제가 지금 위에 슈퍼버드에 한 30배짜리 백판 한놈 찍어먹기 들어간다. 백판 한 놈. 자, 이게 아마 내일 배당판에서 몇 배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한방 셀을 조집니다. 요번 경주에 10번 슈퍼버드에 아마 최저 배당 갈때이 1번만 비엔토 같아요. 최범현으로 바꿔놨고. 자, 이 부미노 갖고는 죽어도 안 되겠다. 맨날 선행 나가서 죽고, 선행 나가서 죽고. 힘 조절을 못하는 건지, 자, 딱 때마침 범현이로 바꿔놓고 다시 한번 1번 문짝을 뽑아들었습니다. 외곽에 12번 갑오사랑에, 그 다음에 하정훈이의 7번만 엄청난 걸. 자, 이런 마필들이 좀 빠른데요. 1번 비엔토의 순발력에 비하면 외곽에서 갈고 넘어가기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오전 빵빵이긴 하지만은, 자, 1번마 비엔토가 아마 현장에서 최저 배당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1번. 자, 요거는 받쳐가는 마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 3번마 그레이트 아이 방춘식이로 바뀌었는데, 춘삼이 오빠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문세희가 인기 대가리 팔렸던 놈입니다.
그런데 바닥을 쳤죠.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죠. 출발 시에 착지불량하면서 늦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선에서 뭐 아무리 밀어봐야 그때는 이미 발걸음이 다 죽었었고, 대범 경주 49조에서 방춘식이한테 한번 안장을 올려놨습니다. 3번 막 그레이트 아이. 자, 요것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고, 7번 마 엄청난 걸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앞방 지지기로 비엔토와 같이 앞선 전개를 펼칠 마필인데요. 제가 7번 마 엄청난 거는 좀 배당이 좀 나오는 놈이고, 9번 마 강한 여전사. 조철이 좋아하는 지하주입니다. 그거 왔다 하면 배당이죠. 지하주 기수. 요거 직전에 우리가 한번 노렸죠. 이김이 3차기에요, 3차. 아따, 요런 거참 지진 나는 겁니다. 제가 이 7번, 4번 히테이스의 강한 여전사를 승부처로 한방 뒤졌더니 2, 3차기로 물러나면서 폴카한테 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직전 경주 또한번 바닥에 자빠이 때려놨는데, 자, 지하주 기수. 다시 한번 서두르지 않고 취입 작전으로 올라오는 그림. 충분히 그려지고요. 자, 13번 마 누비강자라는 마필도 지금 9번 마 강한 여전사 같은 그런 형식의 마필입니다. 지금 뭐 계속 받아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승부 의지가 별로 없었다. 승부 의지만 제대로 있으면 13번 마 누비강자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마지막으로 14번 마 KN파크. 자, 장철입니다. 다시. 이 18조 박대형 마방에 KN 시리즈가 괜찮은 마필들이 많죠. 근데 이 14번 마 KN 파크는 아직 걸음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죠. 능검 받고 나서, 능검 받고 나서 그 골편이 골절이 됐어요. 우완골 골편 골절 그래가지고 공백이 좀 있다가 직전 경주에 나왔던 그런 편성입니다. 자, 직전 경주보다는 컨디션이 사뭇 올라온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는 14번 마 KM파크. 자, 요 안에서 분명히 백판짜리도 있고, 1번이나 3번 아마 대끼리 중대끼리 갈것 같은데, 한 놈만 바치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에다 갖다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배당이 빠져도 뭐한 20배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요. 찍어먹기 한방 10번 마 슈퍼버드 놓고 제대로 한구라 찍어먹기 들어갑니다. 대구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조철하고 멋지게 한구라 하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5경주였고요. 이제 후반부 메인 승부 8경주와 10경주 이제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8경주, 10경주 메인. 자, 혼합 4군 1400 핸디캡으로 열리는 과천 8경주. 자, 레이팅 50까지. 자, 연령 오픈입니다. 자, 아까 4경주에 이어서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최대 승부처입니다. 요번 경주도 대가리에 붙여서 짜릿한 아나짜리 한 방. 대끼리가 요것도 좀 불안한 그런 경주기 때문에 충분히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가만히 있어. 왜 제주 7로 돼 있나 이게? 과천 8이죠? 과천 8경주. 자, 12번 마 유니콘 브라보입니다. 12번 마 유니콘 브라보 놓고 뭐 외곽으로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에도 9번 게이트에서 송재철이가
차분하게 선입전개로 때리고 들어왔던 12번 마 유니콘 브라보. 자, 대가리를 놓고 후차. 하나 또 찾아서 찍어 먹깁니다. 자, 부담 중량이 좀 57kg까지 올라간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자, 빨리 승군을 해야 부담 중량이 내려가죠. 이 유니콘 브라보는 들어올 때마다 배당이었습니다. 직전 경주, 직전 경주 다 짭짤하게 뭐한 15배, 20배 다 나오고 들어왔는데요. 자, 12번마 유니콘 브라보 외곽에서 송재철이가 차분하게 선입전개 올라올 것이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후차권에 한 대여섯 마리로 압축을 하는데요. 2번마 희금돌풍 박으로니 직전 경주의 하반 시기가 너무 느슨한 경주 전개를 펼쳤습니다. 아마 박으로니는 조금 한 템포 빠른 전개로 안쪽에 붙일 것 같은데요. 네, 2번마 희금돌풍이 있고, 3번마 돌격앞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2번 희금돌풍하고 같은 전개를 펼쳤습니다. 김효정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서 9번 게이트죠. 가는 대로 꾹 잡고 누르고 타다가 대길이 팔려놓고는 너무 늦게 올라왔다. 아, 걸음이 남았다. 4번마 대군 피닉스는 김하연이 감량 4km 태워놓고 기습 선행 때려서 버티기 시도할 놈이죠. 자, 선행마가 별로 없습니다. 4번마 대군 피닉스의 전개가 좀 유리해졌다. 자, 7번마 JS 군주 다비드 기수가 외곽으로 밀려돌면서 대군 피닉스하고 같이 뛰었는데 뭐 고만고만 착순이 별로 없었어요. 자, 이제 이번 경주 전개를 좀잘 푼다면 7번마 JS 군주 충분히 또 가능하고, 요배통끼에서 이제 벗어났던 9번마 피버디니. 이 직전 경주는 컨디션이 안 좋았죠. 요배통이 좀 있던 그런 경주인데, 공백 있다 나와가지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고. 자, 마지막으로 요 10번마 레이스 로열인데, 이게 대길이 갈것 같아요. 그래서 찬스다. 그래서 찬스다. 20번마 레이스 로열. 멀로 기수가 착차 없는 3착이었죠. 다 와서 벌미를 잡혔어요. 입상에 다 와서. 자, 유니콘 브라보의 레이스 로열. 다 들어와갖고 잡혔어요. 그래서 아마 12번, 10번이 최저 배당으로 땡땡 뚫릴 것 같습니다. 자, 요 12번 유니콘 브라보, 10번 레이스 로열, 직전 경주 1착, 3착이었죠. 자, 요거 10번 레이스 로열을 깰놈. 고놈이 한놈 깔끔하게 숨어 있는 경주기 때문에, 자, 아마 요거는 현장에서 배당이 좀 바람이 좀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상가들이 공부를 조금 더한 사람들은 자, 요 마필에 눈에 가게 돼 있는데, 처음에 이 오두마법 낼 때는 잘안 보일 수도 있죠. 바닥으로 쳐놨어 가지고. 하지만 예상 오두마법 끝나고 보면 또 나오는 마필들, 그런 게 이제 현장에서 바람이 부는 것들이죠. 역시나 조철의 눈깔에도 딱 걸려 있는 고놈 한방 갖다 조집니다. 12번 유니콘 브라보에 붙여가지고, 배당이 한 10번마 레이스 로열이 대길이 가니까, 아마 요놈이 한 8배에서 10배 정도 저도 보고 있습니다. 8배에서 10배. 뭐, 우리 메인 승부로 8배, 10배 한 방이면은 꿀배당이죠. 엄청난 고배당은 아니지만, 자, 요번 8경주 오늘 최대 승부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자, 돈 찾아가실 준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신있게 한방 때릴게요. 자, 요거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식경주입니다.
과천 식경주 국산 4군의 1700별정 B형. 요것도 찍어 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오늘 금요일 경마에는 달러 박스 경주가 많았는데, 역시나 많이 터졌죠. 내일 과천 경마는 아마, 일단 조철이 조판 판때기를 보니까 적중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적중은 많이 나올 것 같고,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는 게 많아야죠. 그죠? 그래도 아무튼 적중이 쭉 꾸준히 나와야 본전이라도 하고 가고, 한방 찍으면 이기고 그러죠. 자, 내일은 아무튼 느낌이 좋은 그런 하루입니다. 자, 이거 식경주. 자, 오늘 과천 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 국산 4군의 1700 별정 B형. 자, 레이팅 50까지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우리 대가리 놓고 때릴 출마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바로 다비드 기수의 9번마 KN 원더풀. 자, 이 9번마 KN 원더풀 18조 박대형 마방. 이게 2착 승군이에요, 2착 승군. 2착 승군인데도, 유승환 기수 같다고도 시종일관. 요거는 좀, 유승환 기수가 좀, 야물게 말머리를 했다. 유승환이도 2착, 최범현이도 2착. 아쉬운 거는, 3연속 2착이라는 게좀 아쉽죠. 자, 이 KN 원더풀. 문세영이, 최범현이, 유승환이 전부 올 2착입니다. 뭐 이런 마필들은 조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2착 승군이지만 착차가 없었고 여유가 있었어요. 3차권하고 거기에 다비드 기수와 3km 감량까지 생긴 9번마 KN 원더풀은 무시하면 안 되겠다. 무시하면 안 되겠다. 자, 거기에 한 67마리가 팔립니다. 아, 이 9번마 KN 원더풀을 놓고 요거 아, 오늘 이 전체 경주 과천 10경주 중에요. 요거 식경주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신이 있는 찍어먹기 경주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아, 요게 이제 배당이 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도 어제도 여러분들이 지난주도 느끼셨겠지만은 조철이 A급 승부, 메인 승부 이거 주력 한방딱 불러놓으면은 배당판이 우수수수하죠. 아, 이게 참 빨리 우리 고객분들이 많이들 들어오셔야 배당판이 그렇게 안 움직일 텐데 아주 김이 셉니다. 한 20배 보고 때렸는데 마감하면 뭐 7배, 8배. 들어오기라도 해야죠. 오늘 같은 날은 이김이 바람만 이빠이 불고 조철이 개망신 주고 그런 하루였는데요. 어제는 1-3착, 2-3착 했는데 오늘은 1-2착 쌍복으로 한 방씩 갖다 꽂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마 KN 원더풀 요거 대가리 놓고요. 요거는 긴말안 하겠습니다. 총 12마리 뛰는데 안 되는 마필 3마리. 자, 3번마 스트롱 벌처. 그다음에 8번마 심플 스타일. 거기에 10번마 카이나. 자, 요 3마리만 X입니다. 3마리 빼고. 자, 9번마 KN 원더풀을 놓고 나머지 마필 중에 어떤 놈이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주인데 딱한놈 조철한테 꽂혀갖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아주 기승기수도 딱 마음에 들고요. 어쩜 이게 상승식이 뒤집힐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 만큼 기가 막힌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자, 고놈을 완짱으로 갖다 뒤지면서 마지막 메인 승부 한방 뒤지겠습니다. 자, 9번마 KN 원더풀 대가리를 놓고
시원하게 한 방 지지겠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십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쪼랑말 경주로 넘어가야죠. 제주 쪼랑말은 1경주, 4경주, 6경주인데요. 자, 제주 경마 넘어가기 전에, 자, 이 영상 보시고 계시는 분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마 경주, 제주 1경주입니다. 6권 800m 별정 A형 4세 이하 마필들 경주. 자, 제주 1경주입니다. 자, 요 위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인데,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인데, 자, 요번 경주는, 단통은 물론이고, 한 마리가 쌍복 삼쌍까지 요놈에다 갖다 붙이면 딱될것 같은 마필이 보이기 때문에, 자, 현장 예상, 어차피 두놈 땡땡 요거는 한방 단통으로 일단은 끝나는데요. 제 현장에서 배당 상황을 보고 섬쌍으로 붙일 놈한 마리를 여러분들께 드리든지 아니면 배당이 짭짤하니 괜찮으면 두놈 땡땡 오리지널 단통으로만 쉐리 조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뭐 구질구질하게 때리고 박치고 이러면 재미가 없는 경주예요. 자, 1경주 두놈 땡땡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지우고 가는 마필 3번 신화여걸, 6번 자비무적, 10번 마 롱장타. 자, 이세 마리는 지우고 가고요. 일단 1번 으뜸영웅, 직전 경주 여유 낙승이었죠. 직전 경주 여유 낙승이었습니다. 다영이가. 그런데 직전 경주 대비 3kg 부담이 올라갔어요. 자, 다음에 이 4번, 아, 2번 마 하얀 미소. 하얀 미소. 갈 생각이 없었죠. 그냥 후미에서 광 팔고 있었는데, 걸음걸이가 후미권에서 날라 들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7번 마 양대박. 양대박. 요거 직전 경주 제가 노려봤었는데, 아쉽게 3차. 걸음은 뽀롱이 났는데, 박성광이에서 정명 1위로 바뀌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 마 오라돌풍. 능검 받고 나오는데, 얘네들이 센 놈들이죠. 1, 2호천, 9억불, 헌마공신. 아마 얘네가 전부 1군 말 겁니다. 1군. 1군 마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능검을 받았던 8번 마 오라돌풍. 자, 요 정도 안에서 딱두 마리입니다. 요 정도 안에서 딱두 마리. 오리지널 단통으로. 조철 스타일로 단통으로. 한 방으로 조지고, 삼쌍짜리 노리는 놈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당 보고, 그놈을 삼쌍으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삼복이 아니라, 삼쌍으로 노리는 오리지널 단통 경주. 자, 1경주. 첫 번째 승부처. 큰 배당은 아니지만, 단통으로 자금을 좀 불려서 가자. 자, 제주 1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4경주하고 6경주 메인 두 개가 남았습니다. 제주 4경주,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자, 요번 경주는, 역시나 대가리가 하나 있는 우리하고 사대가 잘 맞는, 자, 그런 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대가리 놓고 아마 후차권이 주르륵 팔릴 겁니다. 자, 바로 2번마 용천호우죠. 2번마 용천호우. 데뷔전에서 외곽 빠가식게 하면서도 취입으로 날라왔던 놈. 조철이 세번 연장 놓고 때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2번마 용천호우.
자, 이제 5등급에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들보다는 좀센 놈들이지만, 이번만 용천호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취입으로 한 자리 그냥 왔다. 1000m 경주거리, 늘어난 경주거리가 더 좋죠. 자, 용천호에 붙여가지고 한 10대배짜리 완짱으로 노리는데요. 이번만 용천호는 앵간하면 아마 들어올 겁니다. 발주만 삽질하지 않으면. 자, 1번마 당대천에 박성광이가 빡빡 갈아놨어요.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좀 아쉬운 3착이었죠. 용천호에 바로 밀려서 3착입니다. 객길이 팔렸다가 3착으로 밀렸죠.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에서 추라이 들어가고요. 자, 3번마 동방전설. 자, 어부지리 추입이 한칸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역시나 요것도 김일왕이에서 임재광, 조금 나아요, 임재광이가. 김일왕이보다는. 부담중량도 좀 줄어들었고,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전개 풀기가 용이하고. 자, 4번마 성공스타의 선행. 선행이 성공하면 성공스타 되는 거죠. 선행이 부러지면 별볼 일이 없겠다. 자, 5번마 성남파도가 차분한 선입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7번마 해찬나래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8번마 청마천푸도 직전 경주 이빨 갖다 때리고 한타 두타 부족한 모습이지만 기록상 밀릴 게 없는 마필이 8번마 청마천푸고 마지막 승분마필이긴 하지만 10번마 비천도에 까지 상승세까지 자, 이 2번마 용천호에 붙여가지고 한 6~7마리 제가 불러드렸는데요. 자, 그중에 뭐다 안고 가면 답이 없죠. 벌써 한 서너 마리는 싹 정리할 놈들이 있고 자, 때리고 마치기 요거 두방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때리는 마필에 배당에다가 주력을 한번 갑니다. 2번마 용천호에 한 15배, 15배 완짱으로 찍어먹기 들어가는 제주 4경주 메인 승부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 메인 승부 마지막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1에서 80까지 자 요거 아 제주 6경주요 요거 짭짜름한 또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가리에 묻혀서 후착 찍어먹기 한방인데요. 자요 위에 보면 3번 선봉 타격에 8번 1급 비상입니다. 선봉 타격에 1급 비상. 자, 두 놈이 아마 최저 배당으로 갈것 같은데, 갈것 같은데. 요번 경주는 이두 마리의 최저 배당을 깰한 놈. 그 놈을 노립니다. 결론으로, 우리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려야죠. 3번, 8번, 8번, 3번. 둘 중에 한놈 불안하게 보는 놈은 바로 3번마 선봉 타격을 좀 불안하게 본다. 총 10전을 싸우는 동안. 자, 우승 4번. 3착 4번, 2착 1번. 이런 건 효자죠, 효자. 꾸준히 잘 띄워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요번 경주에는 센 놈들이 좀몇두좀 들어왔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마리가 바로 이 8번마 1급 비상이죠. 자, 얘도 성민이 현준이 현준인데, 계속 2착으로 결정타를 못 날리고 있는데, 전부 센 놈이에요. 천산수. 오늘 또 대가리 들어갔죠. 승군전에도. 초강수. 이 고공세상이 또 오늘 터트렸죠.
제주 경마. 아무튼 상대 마필들이 센 놈들하고만 붙었다. 자, 8번 마. 1급 비상은 대가리인데 이놈의 3번 마 선봉 타격이 좀 삐리삐리하게 대끼리 팔리는 게좀 불만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로 들어갔다. 자, 그렇다면 3번 마 선봉 타격을 이길 놈한 놈이 있다는 얘기죠. 한놈 이길 놈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현장에서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 야몽야몽한 배당으로 한 구라 찍어 먹고 장안감방 예치권 20장 찍어 먹는 그런 경주. 자, 우리 회원님들 현장 예상에서 함께 하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경마는 대체적으로 전체 흐름이 큰 배당보다는 대가리 놓고 구멍수 야물기 압축을 해가지고 발라먹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뭐 만큼 뻥튀기 해갖고 먹는 그런 하루가 아니고 따박따박 따박따박 좀 찍어 먹기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토요일 경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승부처 오늘 승부처 과천 3458텐 제주 1경주, 4경주, 6경주, 과천 3, 4, 5, 8, 10, 제주 1, 4, 6.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8경주, 10경주, 과천.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방송 다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손가락, 엄지척,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조철은 내일 토요 경마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